여기에 빨간불이 오면은 먼지주머니 표시에 빨간불이 오면은 먼지주머니가 가득 찼거나 밑에 쪽에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. 그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요 청소기를 세우고 바닥을 눕힙니다. 눕힌 다음에 요 물을 열어서 여기에 먼지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. 이때 손가락을 넣으면 위험하니까 볼펜 같은 걸로 있으면 먼지가 있으면 여기서 주워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닫고 옆으로 눕힙니다. 그리고 손으로 이 페달을 제껴서 45도 각도로 만듭니다. 그런 다음에 다시 요 열면은 요 안쪽에 먼지가 있습니다. 이때도 손가락을 넣으면 위험하니까 볼펜 같은 거나 찌개 같은 걸로 해서 먼지를 제거합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닫고 다시 세워서 이 뒤쪽에 있는 이 파이프를 뺍니다. 그리고 여기에 먼지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. 여기도 먼지가 있으면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위에 쪽에 호수를 분리합니다. 이 호수를 분리해서 이 호수 안쪽이 막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요 밸브를 누릅니다. 누르면 이 호수가 빠져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막혀 있으면은 요 호수 쪽에 먼지를 제거하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를 안쪽으로 넣고 여기에 조립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다시 꽂아서 완결한 다음에 다시 작동해 보시면은 저기에 빨간불이 오지 않고 정상 작동이